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의 흐름을 다 센서 수주입니다. 2023년 7월 31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다수의 바그너 그룹의 병력들은 벨라루스로 이동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벨라루스에서 벨라루스군과 함께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7월 31일에 있었던 훈련에서는 제병 협동훈련이었습니다. 물론 이 훈련만으로는 주목할 만한 사항이 없긴 합니다만 지속적으로 벨라루스에서 바그너 그룹의 병력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프리고진이 말하기를 7월 30일에 바그너 그룹은 이미 충분한 인력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모집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추가 모집 중단은 러시아만 한정이라고 합니다. 바그너 그룹이 왜 추가 모집을 안 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크렘린의 요구로 러시아 내 모집이 중단이 된 것일 수도 있고 진짜로 충분한 인력이 있기 때문에 모집을 안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크렘린이 밝히길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한 이래로 70만 명 이상의 어린이를 포함해 480만 명의 우크라이나인이 러시아에 왔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는 본인이 밝히길 자신들이 희망해서 왔다고 밝혔는데요. 러시아에 도착한 70만 명의 어린이들은 대부분 부모나 보호자가 없다고 크렘린 보고서에 작성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러시아에 보냈다고 말하였는데요. 그런데 국제법에 따르면 민간인을 점령국 영토로 보내는 것은 추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전쟁연구소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봤을 때 본인이 희망해서 왔다기보다는 강압에 의해서 러시아에 온 것 같다는 평가를 냈습니다. 이는 제4차 제네바 협약 제49조 위반 사항입니다. 이란과 벨라루스는 7월 31일에 양자 군사협력 계획에 대해서 서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기 거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벨라루스는 이란의 샤이드 드론을 벨라루스에서 생산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크림반도와 헤르손을 이어주는 초나르 철교가 일부 손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속적으로 후방 병창기지와 병참선에 대한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크림대교를 파괴시킨 이후 크림반도로 가는 물류 시스템이 혼란이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때까지 점령한 남부 해안 회랑을 통하여 크림반도에 보급을 해주고 있었는데요. 근데 우크라이나군이 이번에 크림반도와 남부 해안 회랑을 이어주는 철교에 공격을 가해 손상을 입힌 것입니다. 남부전선 러시아군 병참선에는 크림반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로타분이 우크라이나군은 집요하게 크림반도를 타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병참선을 집요하게 공격을 하고 있지만 러시아군의 방어선은 꽤나 건재한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7월 31일에 전선 최소 3개 구역에서 반격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바흐무트 북서쪽과 남서쪽, 서부 도네츠크 동부 자포리자 지역입니다. 러시아군은 7월 31일에 스바토베 근처에서 공격 작전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진격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스바토베 북서쪽 20km와 스바토베에서 북서쪽 14km 지점에서 공세 작전을 수행하였습니다. 러시아군은 스바토베 북서쪽 14km 지점에서 스바토베 서쪽으로 흐르는 강을 도하해 우크라이나군을 밀어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러시아군은 현재 더 유리한 고지를 장악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강을 둘러싸고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 간의 치열한 교전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군도 반격을 했지만 일진일퇴의 양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크리미나 지역에서도 러시아군의 공세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크리미나 북서쪽 35km 지점과 크리미나 북서쪽 5km 지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군은 8개의 우크라이나 요새를 함락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크리미나 남서쪽에 위치한 산림 지역에서도 일부 진격한 데 성공했습니다. 다만 크리미나 남쪽 10km 지점에서 공세를 시도했으나 이 공세는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에 맞서 반격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크리미나 남서쪽 2km 지점, 크리미나 남쪽 30km 지점에서 공세를 수행했습니다. 현재 산림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 간의 교전이 여러 번 발생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군은 어떻게든 산림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 전력을 이곳에 놓아 방어선을 안정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바흐무트 지역에서 2제곱킬로미터의 영토를 탈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바흐무트 북서쪽 6km 지점에서 공세를 가한 모습입니다. 남서쪽 9km와 남서쪽 6km 근처에서는 격렬한 전투가 오가고 있죠. 러시아군은 이날 공세를 수행하진 않았습니다. 도네츠크입니다. 도네츠크에서는 러시아군의 공세가 있었습니다. 도네츠크 남서쪽 외곽 지역에서 전투가 있었는데요. 러시아군의 이 공세는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베르단스크와 멜리토폴 방향으로도 우크라이나군이 진격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12.6제곱킬로미터 정도 탈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벨리카 노보실리카 남쪽 9km 지점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한번 공세를 했다가 러시아 247 공수사단에 의해서 막혔다고 합니다. 스타로마이오르스크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탈환을 공고히 하려고 방어선을 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군은 스타로마이오르스크에서 더 남쪽으로 진군하는 러시아군을 막기 위해서 바로 아래에 있는 강으로 후퇴했다고 합니다. 현재 T0518 고속도로를 따라 전투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 내 밀 블로거들에 따르면 이 고속도로에 위치한 마을에서 러시아군이 방어를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요. 이 지역은 벨리카 노보실리카에서 남쪽으로 9km 지점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밀블로거들은 이 지역을 지키는 러시아군에 대해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고 향후 3일 이내에 이 마을이 함락될 것 같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오리키브 남동쪽 6km 지점과 오리키브 남쪽 10km 지점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의 공세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로보타인 근처에서 기계화된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이 확인되었습니다. 전선의 변화는 없습니다. 또한 오리키브 남서쪽 23에서 26km 지점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의 소규모 지상 공격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이 매우 느리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회의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